한국 정보 인증 1,9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900원 꽤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8,620원 지나가고 있고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 8%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엔 좀 더 오르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은 매수 타이밍이 꽤 되셨을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거래 연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살아난다고 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에는 관련 테마가 CBDC라고 해서 중앙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디지털 화폐 CBDC를 직접적으로 올해 모의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좀 방침을 내세우면서요, 삼성 SDS가 좀 유력하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정보 인증의 최대 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서 최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시가총액이 가벼운 동사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만 원에 지금 1,900원 예,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최고점 작년 말에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충분히 재료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실질적으로 CBDC에 관련해서 파일럿 시스템 구축하고 모의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진행 단계에 가면 갈수록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더 수급이 집중되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요 점 참고하시고 오랜 기다렸던 만큼 오히려 좀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니까요. 네, 홀딩하시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CDBC 지금 발행의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가 구체화될수록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엄덕이 님께서 유튜브 달아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삼성전기 매수가는 18,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6만 원 부근에서 올라오다가 딱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막히면서 오늘은 2%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요즘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MLCC 실적 앞으로 더 개선 기대가 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내놓은 데도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 네, 아무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모듈을 직접 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배터리 팩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LCC, 적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한 정말 쌀보다도 작은 크기의 이러한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MLCC 생산하는 것을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MLCC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면서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MLCC 굉장히 지금 산업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부풀면서 작년에 22만 원 이상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좀 보여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다시금 2차 전지가 반등세를 보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어저께 MLCC를 뭐 내재화하겠다. 국내에서 좀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좀 중국이 좀 밝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일본 회사 MLCC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세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인프라가 있고 인건비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개발에 참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하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다소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MLCC 지금 차량 소비도 굉장히 늘고 있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도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있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좀 지금 이어질 것이다 해서 추가 매수를 지금 구간에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 거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14만 원에 차라리 설정을 하셔놓고 요 이하까지는 떨어지면 내가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안 오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지금 오히려 그 비중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이런 소나기도 좀 지나가면 다시금 이 악재가 소멸되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적이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상승력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추매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요. 차라리 이 비중 그대로 좀 갖고 계시면서 오히려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매수가 부근에서 좀 비중 더 줄여 놓으시면서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전략으로 보신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괜찮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도현님께서 알로이스 6,630원에 10%입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알로이스는 OTT 관련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모멘텀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뭐 윤석열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랑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매수가가 6,630원이면 굉장히 좀 크지 않은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올 하반기에는 좀 한국에는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재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정치인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부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3월 달 말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인 테마주로서 급등 이상의 상한가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치인 테마주로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전가까지는 올 수 있냐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그 본전가는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본전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5813님께서 넵튠 15% 27,300원입니다.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라는데 반등이 전혀 없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넵튠은 지금 굉장히 지루한 횡포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넵튠은 크래프톤 관련주도 있고 뭐 메타버스 플랫폼도 지분 인수를 했고 여러 가지 뭔가 모멘텀이 있었는데 진짜 움직임이 없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예전부터 처음부터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서 유행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회사가 크래프톤이 이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했고 배포하는 이러한 회사거든요. 하지만 크래프톤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 회사를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넵튠이 배틀그라운드 관련주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거의 한 3, 4년 전에도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게 상승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 어쨌든 배틀그라운드가 시장 점유율은 뭐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지만 이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뭐 NC나 넥슨 요 이상의 이 부근까지 넥슨 가치까지 충분히 시가총액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IP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크래프톤 상장이 좀 임박하거나 관련된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 다시금 재차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쭉 이미 오른 게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만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한 번씩 올라왔다가 다시 2만 7천원대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그 부분까지는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긴 횡보세 크래프톤에 관련해서 IPO 뭐 이 상장 일정이 명확하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루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상장 임박이 다가올수록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장에 임박해오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참 4만 원까지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강찬희 님께서 동국 SNC 6,137원에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국 SNC는 지금 6,23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풍력주들은 요즘 잘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이제 들어오는 상담을 보니까 매수가랑 지금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긴 해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동국 SNC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무래도 풍력 뭐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중에서 좀 풍력 에너지 위주로 좀 수급이 집중됐던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 관련 사업, 신재생 사업 혹은 친환경 사업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관련된 사업을 발출하면서 충분히 동사도 해외에서 지금 시장 경험이 있고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히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히려 줄곧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왔지만 차라리 지금 오히려 지금 5,900원, 6,000원 부근 구간이 차라리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까지 좀 기다려온 만큼 차라리 좀 더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반등세. 어제 보시면 유니슨 같이 이렇게 좀 신재생 에너지 테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관련해서 수급이 순환되면서 충분히 다시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지지가 되고 다시금 반등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저항대는 지금 7,000원 선에 장기 이평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대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설정이 오히려 8,000원까지 그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포인트, 그 구간 매매 설정 잘 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SNC 도와드렸고요. 바로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바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솔재지 15,500원에 비중은 5%. 최근에 계속 조정 중이라서 모아가고 있는데 더 떨어질까요?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제재주들은 한창 코로나의 수혜주였습니다. 뭐 택배가 증가하면서 제재주들도 같이 올랐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도 한 17,000원까지 오르다가 요즘에 또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지주들의 전망, 또 한솔 제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에서 제지 박스 택배가 굉장히 수요가 폭등하면서 제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솔 제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상승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4월 달까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그 이전에 펄프 가격도 굉장히 상승하면서 이 실적도 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이 모여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점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질적으로 좀 본격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요. 본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언택트에서 컨택트 위주로 지금 굉장히 좀 수급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택배 수요뿐만이 아니라 각각 들어가는 용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은 상승폭을 줬던 것이 아무래도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고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4,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14,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저점을 다져지고 그 이상에서 횡보한다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반등 장세에 상승할 수 있는 장세에서 네, 수익 전환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 부근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시간 투자 조금 더 여유 있게 종목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839님께서 네오위즈 홀딩스 매수가는 38,000원입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750원입니다. 이 종목도 영 시세가 안 나오고 있네요. 4월까지 고점을 찍고 53,400원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는 뭐 신장 모멘텀 이런 거 없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작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올 4월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신작에 대한 혹은 실적 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면서요. 상한가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15,000원이던 주가가 정말 5만 원까지 세 달 사이에 급증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열로 인해서 거기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지금 오른 만큼 뒷받침이 돼서 이어진다면 다시금 반등세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게 좀 아니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38,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0% 좀 넘게 손실 중으로 계시고 계신데 차라리 오히려 지금 이거 오랜 시간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좀 바라본 다음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이하까지 좀 안 내려온다 싶으면 오히려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서 다시금 게임 관련주들 혹은 중국과의 또 관계 개선에 또 이슈가 있으면 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섹터군의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재료가 노출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의 상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문자입니다. 9427님께서 CS윈드 78,500원의 비중은 2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8만 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다행히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에서 목표가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들고 있어 볼까요, 전문가님? 네,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재생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에너지죠.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뭐 멕시코군 미국이건 중국이건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지금 예산을 늘려가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섹터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더 기다려보시면서 수익 전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표가를 좀 설정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8만 뭐 7천원에서 9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10만 원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